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촬영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뜸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방식의 무언가를 추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재미난 생각도 별로 안 떠오르고 그러던 차에 사진 잘 찍는 법 제가 만든 책 있잖아요. 사진 잘 찍는 법.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캔 받은 게, 원래 바탕색이 새까만 건데, 예, 좀 그린색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김영사에서 나온 사진 잘 찍는 법. 이게 이제 69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1년이 넘고, 일주일에 두개 정도 하면 뭐한 반년 좀 넘고, 이래서, 이 책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제가 강독할 텐데, 책 없으신 분은 책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진 예제도 들고 할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보통 뭐, 사진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조리개, 셧터 스피드, 노출, 구도,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진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사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카메라 공부입니다. 카메라를 다루는 공부죠. 사진을 찍기 위한 도구를 다루는 공부, 도구 공부인데, 도구 공부가 끝이 나면 이제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진 공부는 사진 카메라 공부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보자. 아마 한국에서 지금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 중에서 카메라 강좌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사진 강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 강좌와 카메라 강좌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구를 잘 다루면, 그러면 붓 많고 붓잘 쓰면 뭐글잘 쓰는 거 아니잖아요. 글을 잘 써야죠.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 노출 이런 걸 맞춰 사진을 찍고 피사격 심도를 활용해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공부이다. 근데 그 공부가 끝나면, 자, 이 사진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이 사진은 어떤 철학적 의미가 있어? 이 사진의 존재 가치는 어떤 것이야? 이런 거를 이제 말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대한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사진을 좀 찍다가, 뭐, 좀 카메라 만져봤어. 이걸로 되게 사진을 그만둡니다. 근데 그걸 좀 넘어서서,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해주는 강좌가 한국에는 거의 저 외에는 전무한 것 같아요. 사실상 전무해요. 그래서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인 얘기, 또 종교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걸 비유해서 여러분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잘 찍는 법이 있고, 제가 내년에 해야 될 일이 사진 잘 찍는 법으로 유튜브 하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진행할 것이고, 요즘 제가 하는 작업 중에 만인보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만인보는 이제 만 명의 작가를 찍고 있는 작업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 그죠? 한국인의 모습인데 예술가, 예술가 제일 뭐 예술가인데 이렇게 이제 예술가의 손이라고 하는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옷 찢는 분이세요? 아, 음식 하시는 분이세요? 음식 하는 분. 하나의 스타일을 유지해요. 이제 깜장 원나이트로 깜장 옷을 입혀서 까만 배경에 이제 촬영을 하죠. 그러니까 화사하게 찍는다든지 여자나 남자를 이쁘게 찍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존재감 있는 사진.
원나잇 같으면 되게 이제 균형이나 이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얼굴의 굴곡 이런 걸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제가 지금 목적으로 이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10,000명 찍을 계획인데 올해 작년 가을에 작년 한 여름쯤 넘어서 시작해서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매년 1,000명을 찍어야 10년 만에 끝이 나거든요. 10명을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찍었고 지금 조금 스텝이 좀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박차를 가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는 월, 화, 수, 목은 스튜디오에서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존재감 있지 않습니까? 작가 선생님이신데 화가세요. 존재감 있어 보이죠? 이분은 지휘자, 젊은 지휘자죠. 역시 사진은 노장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포트레이트 해보면 여러분 이제 화사하고 이쁜 여자분들 많이 찍잖아요. 역시 존재감 있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노장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런 노장. 소설가시거든요. 소설가, 노장 소설가. 보십시오. 이분은 이제 공간을 창조하시는, 뭐 어떻게 보면 목수이시기도 하고, 공간 인테리어도 하시고 하는 분인데, 그 사람다움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탐구 이런 거죠. 이거는 필히 대금 부시는 선생님입니다. 대금 부시는 선생님. 아주 남자가 멋있게 생겼죠. 서예 하시는 선생님이시고. 춤추시는 분이세요. 그죠? 아, 존재감 있죠? 보십시오. 존재감 있지 않습니까? 눈빛, 자세, 이런 게, 나 춤춰, 이런 게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다움에 제가 이렇게 뭘 핀을 맞춰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작업도 10년 동안 할 작업 중에 하나예요. 10년 계획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의 속도로서는 10년을 넘게 가야 될것 같아요. 몇장더 볼까요? 아, 이거는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 아, 이거는 이제 손 보십시오. 조각하시는 분, 공예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목수세요. 손 보십시오. 그죠? 손으로, 예술가 손이니까 손으로 말하고, 화가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정봉채 선생님이라고, 늪이 된 사나이. 그죠? 창녕에 있는 우포늪에서 촬영하고 계시는 늪이 된 사나이 정봉채 선생님을 제가 찍었습니다. 아, 이건 이제 소설가 선생님이시고, 디자이너시고, 스님이세요. 비구니 스님. 멋지죠? 눈 감았는데 존재감 있습니다. 그죠? 참 존재감 있어요. 제가 찍고 제가 감동 먹으니까 좀 우스꽝. 이런 사진을 한 10년 동안 계속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요 사진은 또 그렇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 중에는 택리지 완성하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인보 지금 말씀드렸고 유튜브로 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택리지 완성하기 택리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부산은 아니고 전국 우리나라의 코리아 나우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현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시면 신문에다가 지금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사진이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 지금 신문 전면이거든요. 근데 신문 전면에 사진 한장 넣고 글을 씁니다. 이 글이 보면 늙은 사람 죽지 말고 젊은 사람 늙지 마라. 옛날 옛적부터 우리 소원이었건만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쭉 국락가기 원이 되고 시황가기 한이 되어 신을 놓고 옷을 벗어 둘러보고 또 돌아보네. 무슨 얘기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용산 이태원 참사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이런 게 코리아 나우라고 해서 이런 사진들을 제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겨울에 절집 저기 강원도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에 있는 북대 밀어감이죠. 거기서 찍었던 사진. 이제 부산에 오륙도가 있는 이거 오륙도잖아요. 이거 오륙도고 오륙도가 있는 동네에서 야간 촬영인 겁니다. 야간 촬영. 코리아 나우. 지금 우리가 부산은 2030년에 월드엑스포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념하고 또 국제신문이라고 신문사의 75주년 기념으로 75주년 창간 기념, 창간 75주년 기념으로 이걸 연재를 시작했어요. 작년 9월 1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의 마린시티의 사진. 마른시티하고 강원대교의 사진 여러분 많이 봤겠지만 이 사진 이 화가는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이 찍은 화가 그걸 따라가서 찍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 쪽팔린다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또 우리 부산이 부산의 그 영도에 있는 복천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절 또 촬영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부산이 자랑할 만한 이우환 공간, 부산 시립미술관 안에 이우환 공간이라고 하는 또 이우환 선생님의 개인 미술관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부산시가 지어준 개인 미술관. 아, 정말 훌륭한 화가 선생님, 세계를 대표, 우리나라 분이지만 세계적인 화가시죠. 세계를 대표하는 화가이신 이우환 선생님의 공간에서 찍었던 사진. 이게 전체 이제 연출 아닙니다. 스냅 사진으로 찍은 스님이 와서 구경하시는 것을 찍어서 정신과 물질의 종, 이 공간은 부산의 자랑이자 보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저기 멀리 소요산 자제암에 가서 가을에 찍어서 발표한 사진입니다. 결실의 붉은 빛 진다고 두려워 말라 새 생명 잉태를 위한 황량암이니. 그죠? 오르락내리락 세상이란 배의 요동쳐도 선장이 바뀌어도 우리는 전진한다. 이게 정치적인 발언도 좀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발언 가능하면 아니야 되는데 너무 암담하면 또 행동하는 아티스트로서 사진가로서 이제 말도 하게 되죠. 그죠? 이런 것을 연재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또 가보자. 이런 사진들 제가 찍었던 이제 스냅 길거리 스냅 사진들, 이게 이제 택리지라 그래서 전국 팔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서해안에서 저기 위에 서해안 끝에 서울 위에 지나서 파주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목포까지 와서 목포에서 다시 남해를 거쳐서 부산까지 와서 부산에서 다시 북상을 해서 고성까지 겨울하고 여름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찍어낸 책이 택리지 중에 택리지라는 큰 타이틀 중에 루트 777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다음에는 이거를 제가 아마 코리아 나우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책을 낼 거예요. 몇 장 더 볼까요? 사진 보신 김에 볼까요? 그죠? 광안리, 부산의 광안리죠? 광안리 저기 홍련암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게 이제 홍련암에 가서 보통 홍련암을 배경으로 찍잖아요, 사진. 근데 두 분은 홍련암 배경에 자기들을 손 사이좋게 손 펼쳐가지고 찍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를 제가 찍은 거거든요. 코로나 시대를 두 개의 이슈를 압축해보라 그러면 마스크와 스마트폰이에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누구나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하는 게 인류 최첨단의 기계이지 않습니까? 뭐 한 100만원, 200만원씩 하면서 그 기계를 들고 다니는 이 영리하기 짝이 없는, 영민하기 짝이 없는 전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뭐 이기긴 했지만 또 수많은, 쉽게 말하면 사상자를 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희생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죠. 이런 사진, 되게 철학적인 사진을 제가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어딥니까? 나로호, 그죠? 나로호. 거기에 와서 놀고 있는 아이들. 저는 이 사진이 되게 좋은데, 강원도 속초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앉으면 좀 더 스마트폰 봐요. 왜냐면 전화기로 찍은 것들을 카메라로 찍은 것들을 바로 전화기에 넣어서 전화기로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사진들을. 그런 점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으면 전화기 봐요. 요즘 시대는 책 보는 시대, 독서, 종이로 만든 책을 보는 시대가 아니고 유튜브나 길어 듣는 책이구나. 그죠? 그런 것들이 유행하죠. 그리고 모든 자료를 전화기로 조작할 수 있고 전화기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또 다른 뒷모습이기도 하고 현 세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요. 보십시오. 이 아이들 요수에서 찍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애들이 요새
뭐 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 여자애 보십시오. 너무너무 심심해요. 제가 직권한테 너무 웃었어요. 이런 사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직역이, 가만있어 보세요. 장사해수욕장이에요. 장사해수욕장에 이제 코로나 중에 마스크를 쓰고도 나와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바닷가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선탠도 즐기고, 여름도 즐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마스크 벗지 않습니까? 실외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이제 제가 찍어 놨죠. 요 작업이 이제 계속 이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 사진, 요거다. 그 다음, 코리아 나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거, 신문 전면이에요. 신문 전면을 격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에 뭐 2월인가 3월인가에는 KP 갤러리에서 제가 전시하는 건 아니고, 저하고 같이 함께 사진한 친구들이 공부를 전시를 하고, 6월 달에도 전시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만인복, 사진 잘 찍는 법으로 유튜브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만인복이라고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촬영을 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택리지도 마찬가지예요. 택리지는 이제 제가 촬영을 나가면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공지를 해서 같이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길거리 스냅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전문가가 하는 거를. 보시면 뒤에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걸 보면요. 그 에너지가 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촬영하는구나.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실현해서 거기서 나온 작품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큰 틀들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잘 찍는 법. 이 책을 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동참해 주시면 제가 유튜브에 부지런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 올려가지고 녹화해서 올리니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하면 어려운 이야기도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용이 쉽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나냐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제가 풀어서 써놨기 때문에 내용은 되게 쉽게 써놨어요. 그렇지만 그 쉬운 내용 뒤에 대단히 어려운 얘기를 담아놨습니다. 겉으로 보면 쉽고요. 파고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얘기를 좀 써놨거든요. 제가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제가 국문학과 출신이기도 하면서 철학과 출신이기도 해서, 철학적 담론을 대단히 쉬운 언어로 풀어놨지만, 그렇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독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내년에 2023년 상반기 착한 사진을 버려라 하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터넷으로, 줌으로, 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23년 1월부터 온라인 수업 전국반과 해외반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반은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면, 줌이나 미트로 수업을 하면은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제주도 있든지, 강원도 있든지, 울릉도 있든지, 아무런 장소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서울에 가서 수업을 하든지, 부산에서 수업을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냥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해외반도 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 제가 옛날에,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우리 부산에 이제, 어학을 가르치러 온 외국인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영어 선생님들. 한 20명은 뭐 사진에 관심 있는 친구들 모아서 제가 영어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영어 그렇게 잘 못하지만, 영어로 강의를 해서 물어가면서, 선생님한테 물어가면서, 이런 경우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하는 걸 물어가면서, 강의를 해서 전시한 적이 있으면, 아홉 사람이 본 부산, 뭐 이렇게, 한국,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방 및 해외방의 인원은 각 15명에서 20명. 전국방 수업 시간은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월요일 저녁 식사하시고, 인터넷이나 전화기나 컴퓨터 켜고 저와 함께 수업하실 수 있어요. 해외방 수업 시간은 토요일 저녁 12시인데 서울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요일 땡, 일요일 땡 하면 자정에 수업합니다. 제가 12시까지 안 자고 있든지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수업을 해외에 계신 동포들에게 하는 거죠.
동포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간 구글 밑으로 수업을 하고 강의 방법은 네이버에 착사 카페가 있어요. 착한 사진을 보는 카페가 있는데 게시판에 5장에 여러분의 작품 5장을 숙제로 제출하시고 그것을 크리틱 받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크리틱 받는 게 되게 좋은 수업이에요. 여러분의 사진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제가 영혼 탈곡하는 아저씨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안 오시는데, 이제 제가 나이도 60 중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죠? 탈곡은 좀 덜하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러나, 부드러운 선생님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 해야 고쳐지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되지. 학생들 나갈까 싶어서 겁이 나서 잘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막 으쌰으쌰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래가지고 학생을 끌고 가는 것은 진짜 선생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수업하러 돌아왔을 때좀 과하게 얘기를 해서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하더라도 아 제가 좋은 뜻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우리 이제 착한 사진을 보려라의 총무님이 김용석 총무님이신데 010-2293-2312 직장인입니다. 직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는 없고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녁에 연락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때 연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사진 공부하는 그룹을 또 하나 만들어서 같이 동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궁금한 것은 저기 있는 김용석 씨한테, 저희 총무 010-2293-2312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모든 답안을 제공해드리고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2월 말이나 1월에 이제 사진 잘 찍는 법으로 책을 들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사진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공부, 인문학적 공부, 그죠?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그죠? 또 종교적으로,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사진을 급성장시킬 수 있고, 사진의 뼈대와 뼈를 만져보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